이거는 화보 촬영 같은 거 하려고 그러는 건가 봐요. 그쵸, 많이 오죠. 화보나 광고나. 여기서 커피 한 잔 마시고. 커피는 우리나라 건데 왠지 여기 와서 마시면 사람들이 더 많이 살 것 같은? 그래도 감사하지 언니. 아, 그래도 얼마나 좋아. 딱 앉아 있어. 뭐, 계속. 라라라. 선생님 사셨어요? 진짜? 아, 너 멋지구나. 다 해내는구나. 맥주? 예, 네, 좋다. 낮술. 낮술이 아니고 오전술. 우리도 낮술 먹어볼까? 낮술? 비 오니까? 좋아요, 선생님. 예. 하나 더 먹어봐. 짠! 네. 워머비어. 워머비어. 많지 않은 거야. 12시에 맞춘대. 좋다! 얘들아, 나 방금 찾겠지? 설마? 언니 선생님. 어떻게든지 찾을게요, 선생님. 원샷! 지금, 안 들어. 너 왜 물어요? 농담이야. 반샷, 반샷. 야, 여기 살짝. 네. 버리고 싶은 건 네가 아니었어. 자, 선생님 어디 아프신 건 아니던데요? 조금 피곤하시고. 난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거지. 너무 잘하고. 그래, 아니 잘 버티는 거 잘하는 게 아닌데 그럼 얘는 어떻게 잘하겠어? 너무너무 잘 버티고 있지, 그치? 막 선생님이 먼저 힘들다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시잖아요. 그랬어? 그럼요. 뭘 좀 잊어버렸어? 너무 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실 막 다리가 막 퉁퉁 부어가지고 막 죽겠는데. 나 솔직히 지금 완전히 김연아인가? 김연아? 볼래? 보여줄게. 내 비장이 이거를. 어머나. 내가 사실 말이 잘 못 걸어요. 근데 이거를 해주면 좀 잘 걸을 수가 있대. 이걸 배웠어? 아니, 이렇게 해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한번 고비가 살짝 왔었던 것 같아. 여긴 어디고 나는 여기 왜 와 있지? 뭐 이런 거 있잖아. 여기 그럼 내가 이 낯선 사람들과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게 맞나?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. 드라마도 같이 한번 해보질 않았으니까 진짜 힘든 일이에요. 피차간에 정말 생면부지의 사람하고 텔레비에서 보내하고 온 거잖아. 쟤네들은 너무 조심했겠지. 그리고 희애는 표현을 안 하는 애인 것 같아. 속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위험 걸리잖아. 하는 거 좀 안 찍으면 안 돼요. 그냥 너무. 아유, 아파. 니가 따끔따끔 따끔. 니가 아파.